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이번 그 10월 달 경마는 5주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10월 월말 경마인데요. 각 마방, 각 기수들 전부 상금 벌이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월말 경마입니다. 자, 덕분에 이번 경주, 이번 주말은 과천도 그렇고 각 경마장마다 달러박스가 아주 줄비하게 출주하는 그런 경주일이고요. 숨겨놨다가 칼 갈고 좀 쏘는 애들이 또 몇 두가 레이드에 잡혔습니다. 자, 그런 놈들이 좀 선전을 해주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각설하고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가요, 제주 3578, 부산은 2467, 그 중에 제주가 5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중간에 하나씩 있죠.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 하나씩 있고, 제주 3578, 부산 2467. 자, 이렇게 승부처로 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뭐 월화수 많은 분들이 좀 일찍 입금들을 시켜주고 계신데, 조금만 더 우리 회원님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명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능하면 요거 방송 끝나고, 내일 경마하실 분들, 요거 방송 끝나고요, 바로 입금하시고 좀 문자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28일 금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인데요. 자, 요거 금주 제주 경마는 제가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거의 대부분 경주를 다 승부처도 오픈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제주 3경주는 5번마 유비군자죠. 제가 수요프레시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 5번마 유비군자가 이소영 기수 직전에, 뭐 직전뿐만이 아니고 이 3번 경주가 모두 아쉬웠습니다. 5군 올라와서 3번 경주가 전부 다 뭐 인기 한 2, 3, 4위로 팔렸는데 다 아쉬운 3착, 4착 이랬는데요. 자, 이번에야말로 절호의 찬스를 한번 만났다. 자, 이 좌연철 조교사가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 이소영 기수 잘 뛰어야죠. 거기다가, 자, 이번 승부처, 이게 지금 레이팅 40점까지잖아요. 5등급에. 레이팅 40인데, 유비군자 같은 애들은 뭐 레이팅 34니까 아직 걱정이 없고. 자, 문제는 4번마 왕실 세상입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 얘가 대가리까지 팔릴 수도 있는데요. 자, 전현준이로 바꿔놓고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레이팅이 지금 40점으로 꽉 찼어요. 얘도 이제 이 레이팅 부담 중량을 내리려면 승군을 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왕실세상이라는 마필도 아싸란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선행마가 많습니다. 뭐 2번 달빛스타, 3번, 5번 유비군자, 6번 북극성, 거기에 7번 누마로, 8번 강력신화까지 선행을 욕심내는 놈들이 많아요. 근데 얘 왕실세상이 과연 58kg를 달고 선행을 편하게 갈 건가 못간 건가. 계속 바닥치다가 직전에 2착 한번 올라왔거든요. 싸먹은 거죠.
체겸아방에 이제 용남이가 한번 들이댔는데, 자, 요번에 이게 인기 1위까지 갈수 있고, 대길이 가겠죠, 그러면. 그래도 배당은 나올 거예요. 5번, 4번도.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리든, 우리의 대가리는 5번마 유비군자다. 아, 요거를 여러분들 메모를 해 놓으시고. 자, 이, 유비군자죠, 유비군자. 이게 지금 5번하고 4번이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레이팅이 40점입니다. 레이팅이.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가리 못칠것 같으면 슬그머니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전현준이 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최선 승부를 하다가 결승선 앞에서 꼬랑지가 말릴 수도 있겠다. 유비군자 같은 거는 그럴 이유가 없는 애 아니에요. 자, 5번 유비군자를 놓고 오늘 첫 번째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5번 유비군자를 놓고 현장에서 자, 4번 왕실 세상이 그냥 한 방이다. 생각하면 한 방에다 완장으로 찍는 건데 만약에 5번, 4번, 4번을 조철이 좀 냄새가 이상하다. 냄새가 이상하다. 자, 요런 낌새가 딱 나오면 어제 조철이 말씀드린 두 마리가 있을 겁니다. 배당 마필인데요. 그놈들에다가 힘을 주는 전략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거기에 서비스 팁으로 한 마리는 10번만 몬딱은 조금 팔릴 텐데, 안 되는 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10번 몬딱은 지우고 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삼경주입니다. 5번마 유비군자를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삼경주였고요. 두 번째가 예, 제주 오경주 오늘 저놈 강아지 새끼가 지금 애들이 왔나 봅니다. 애들 학교에서 올 시간이 돼 갔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역시나 레이팅 40점까지 분할 경주인데 요거는 이제 1000m 경주로 왔어요. 자, 제주 오경주. 아까는 첫 번째 승부는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였는데 요거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방좀 찍어 먹겠습니다. 요 오경주 메인 승부는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역시나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5번마 햇살전기라는 마필이 인기 1위. 대가리 갈 겁니다. 계속 나올 때마다 아사무사하게 팔리는 놈인데요. 직전 경주에 발주가 조금 늦었었는데,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요거 우리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 때린 그 경주죠. 5번 천합이상을 대가리로 인기 7위짜리, 해리킹을 완장으로 메인 한방 조졌죠. 복승식 25배. 시원하게 우리 조철 팬들 한구라 하셨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때 당시 햇살전기가 조금 늦발을 하면서 늦게 올라왔어요. 뭐 복기상으로는 대가리가 나오는데, 자, 이 5번마 햇살전기 말고 제가 최근 경주 후미권에서 잡고 광 팔고 놀고 있던 놈한 놈이 있다. 놀고 있던 놈한 놈이 있다. 요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 써놨죠. 직전에 후미권에서 광 팔고 있던 한 놈이 있다. 요거는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정확하게 어떤 놈을 노리겠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굳이 긴 말로, 긴 소리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 갖고요. 자, 요거, 오경주.
시어 프레시 안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갈 겁니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려낼 테니까 달러박스 요번에 요거 딱 걸렸어요.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는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고요. 오늘 제주 세 번째 승부처. 자, 제주 7경주 달러박스에 이어서 이제 요번 경주 찍어먹기입니다. 자, 요건 7경주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어프레시에서 요거 말씀드렸던 경주 같습니다. 조철의 시어프레시 라이브에서는 제주하고 부산하고 제가 풀어드리는 시간만큼 마번을 100% 실전 마번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어프레시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번 경주는 현장에서 물론 대가리가 팔릴 거예요. 6번마 오라돌풍 문현진 기수가 타고 지금 현재 60km가 나오고 있는데요. 60km가 나오더라도 여기까지 아무 이상 없다. 통과다. 자, 레이팅 80점 꽉 찼죠. 뭐 스쳐가도 승군이기 때문에 자, 6번마 오라돌풍 설행마가 몇두 보입니다. 안쪽에 1번 덧바르개가 있고 바로 옆에 8번 뭐 미래왕도 빠르고 외곽에 11번 열매도 좀 푸다닥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번마 6번마 오라돌풍이 앞방 까고 안 그러면 얘는 뭐 따라가도 되는 놈이기 때문에 혹시나 앞에 탕 튀어나가면 보내주고 선입전개로 때려잡아도 충분하다. 하지만 6번마 오라돌풍 때문에 다른 놈들 선행마들이 좀 머리가 아픈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제주 7경주가 찍어 먹을 만한 배당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경주로 들어가는데 6 놓고 쭉뭐 이놈 저놈이 팔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찍어 먹을 만한 배당이 나온다. 자, 6번마 오라돌풍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안덕수 기수 덧바르게 자, 얘가 대길이가 갈것 같은데 뭐 직전 경주도 다 와서 따였죠. 거의 입상 우승할 뻔에다가 따였는데 자, 이번 경주 전개가 안득수가 욕심을 부려갖고 선행을 쭉 뻗어나가면 6번, 1번으로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앞선에 자리 잡는데 실패하고 안쪽에서 꽉 막혀버리면 외곽에서 넘어오는 애들이 얘를 좀 피곤하게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조철의 승부막건, 조철의 승부 한 방은 자, 6번마 오라돌풍을 놓고 안아짜리에다가 한 방을 때립니다. 자, 요 안아짜리에다 한 방을 때리는데 요거는 어딨다? 수요 라이브에 다 있다. 수요 라이브에 다 있다. 수요 프레시 라이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뭐 이거 1번마 덧바르개 같은 경우는 잘해야 받치기만 가고 안 그러면 뭐 완전히 꺾고 가면서 꺾으면 짭짤한 배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7경주 찍어먹기 승부가 충분히 가능한 짭짤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7경주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자, 60km 부담 이상 없다.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이자 제주 마지막 승부처죠. 제주 8경주. 제주마 2등급 1110m 경주로 펼쳐집니다. 레이팅 100점까지예요. 선행마들의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요, 제가 요 위에다가 조교 때 발발 날라다니고 있다. 결승선에 한놈 다리 하나 지금 걸치고 있다. 그렇게 써놨는데, 요번 8경주도 보면요, 레이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이게 레이팅이, 100점까지 아니에요. 아, 요거 인기마들이요, 알딸딸하게 걸린 애들이 있어요. 레이팅 99점에 당대감은, 97점에 백호법에, 95점에 태상록은, 97점에 충무공, 그죠? 그 다음에 98점에 별빛누리, 99점에 구억불, 97에 광해초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번 경주는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능력대로만 읽어서는 뒤통수 한대 맞을 가망성이 있겠다. 이번 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게 바로 이 7번 마 충무공입니다. 현준이 탔고, 휴양 갔다 와가지고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 아무 생각 없이 대가리 팔렸는데, 앞에 갔다 뽀르륵. 선행박 갖고도 깨고락지가 됐다. 자, 이런 놈을 경주거리도 1000m에서, 지금 몇 m예요? 1100이에요. 어떻게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리겠냐, 이거죠. 응? 거기다 레이팅도 97인데, 3차 충분하면 올라가고, 자, 요 7번 마 충무공을 제낄 한 놈을 제가 또 까리까리 한 놈을 또 하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교철의 달라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일단 완짝 막권도 7번 마 충무공이 아니고 배당을 낼수 있는 한 놈. 한 놈은 대가리, 조교 때 아주 펄펄 날려 다니는 놈한 놈, 능력까지 딱 되는 놈 하나 잡아놨고, 거기에 붙여갖고 한방 쉐리 조질 놈, 중배당으로 한방또 상한가 때릴 놈 하나 잡아놨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는 짭짤한 중고배당으로, 우리가 메인승부, 두 번째 메인승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가리 팔리는 충무공은 잘해야 받쳐만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주 8경주, 3, 5, 7, 8, 제주 4개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게 부산 거 2, 4, 6, 7이죠? 부산 2, 4, 6, 7. 중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들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 부탁한다. 저녁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르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문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 좀 드리고, 자, 이제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이거 부산 이경주가 아마 이거 현장에서 바람이 좀불것 같아요. 워낙 그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아마 이놈이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거는 같은데 글쎄요. 자, 달러박스 한놈 계속 쥐어 짰던 6번 빅터 바시움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제가 달러박스 승부처 첫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6번 빅터 바시움 데뷔전도 인기 1위, 직전 경주도 인기 1위, 똑같은 거리 1200, 이번 경주도 1200. 1번 게이트에서 그렇게 편하게 선행을 가고도 따였고,
그죠? 자, 최상현이고요. 이번 경주에 이게 또 대길이가 갑니다. 대가리가. 이게 찬스죠. 이게 찬스이기 때문에. 얘가 압도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 1위 판이죠. 빅터 바시움이. 그죠? 근데, 직전 경주 두번 모두, 선행을 갔다가 어떻게 돼요? 선행을 갔다가, 한타 부족하더라. 한타 부족하더라. 그런데, 요번에 또, 등 떠밀려서, 또 인기 1위가 팔리는 놈이 요 6번 마 빅터 바시움입니다. 그래서 조철은 요거를, 의심을 하고. 자, 아마 얘가 또 최저배당 갈것 같아요. 스피드마스터. 인권이. 그 얘네 둘이 지금 대길이라. 얘네 둘이. 웃기지 마라. 7번 스피드마스터 역시도 직전 경주가 우파이다. 직전 경주가 요것도 인기 3위 팔리고 다실바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이빠이 쥐어짰어요. 전전 경주에서 약한 편성에서 2착에 겨우 들이댔었는데 자, 뭐 인건위로 또 바꿔놨고 7번 스피드마스터 6번 7번이 최저부담으로 가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한구라를 해야 되겠다. 아마 현장에서는 좀 바람이 좀불것 같아요. 워낙 바람을 좀 타는 집이라가지고 조철이 달러 박스 하나 딱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놈을 믿고 역상승시까지 마필의 잠재력이 상당한 마필이고 뭐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드리면. 안말이지만 체격 조건도 당당하고 좋습니다. 여장군 포스예요. 그것도 잠재력이 있는 포인마고 아무튼 이번 경주 대비해서 준비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계속 쥐어짰던 빅터 바시움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그런 놈들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시원하게, 뭐, 6번, 7번이 다 부러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역상승식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두 번째 승부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딴 말씀 안 드릴게요. 자, 2번 마 팬텀에 있습니다. 자, 요번 경주가 9마리 출주인데 혼전도로 혼전으로 팔려요. 이놈 저놈. 자, 2번 마 팬텀 에이스의 현장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소스가 아닙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뭐, 야, 간대, 안 간대, 있대, 없대, 뭐, 이런 소스가 아닙니다. 자, 2번 마 팬텀 에이스. 계속 기수들이 덜덜하죠. 준호, 오찬이, 윤섭이, 홍락이, 그죠? 자, 이 마주가 누구예요? 말구유 마주입니다, 말구유. 제가 더 설명 안 드리셔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 말구유 조합 마주들 중에서, 이모 마주님 있어요, 이모 마주님. 그분 소유로 돼 있는 마필입니다, 얘는.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 많이 말씀드린 거하고. 얘가, 제가 아까 그 마주님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자, 이번 경주가 배당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2번마 팬텀에이스도 아리까리하게 팔리죠. 그죠? 얘가 갈수 있는 방법은 앞에 가든지 꽃자리 2, 3선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이죠. 2번 게이트에. 이 일본마 스페셜 존이라는 놈은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은 날 샜어요. 선행은 날 샜어. 그러면 이놈이 1번 게이트나 마찬가지예요. 얘가 1번 게이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이용락 기술을 태워서 야, 그러지 말고 외곽에 이 신마들도 순발력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얘네를 보내고 따라가는 작전으로 갈지 아니면 죽으나 사나 선행으로 한번 쏘고 가는 작전으로 갈지.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여기 마주님이 그 마방 안에, 그 팀장이죠, 팀장. 훈련 팀장. 오용일 팀장을 많이 좀, 혼을 냈대요. 이거 그대로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요 전에 나왔던 그, 팬텀 퀸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장수에다 이제 휴양을 보내놨는데, 요번에 그 2200만원짜리 상금 많은 데다가 내려고 준비를 다 해갖고 올라왔는데, 능검에서 발주가 밀리면서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뿔딱지가 나가지고, 엄청 한번 조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승진이라 갖고 아직 전화를 마무리를 못했다. 저한테 내일 오전에 연락을 해서 팬텀에이스의 상태가 어떻고, 자 이게 만약에 된다. 이거는요, 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팬텀에이스의 그 마주님은 뭐 빼먹고 장난하고 뭐 EXX 하니까 요즘 뭐 유행하는 그 EXX가 아니고 그 마주님 성이 이씨예요. 이 양반은 승부가 열고입니다. 열고 거의 스톱이 없어요. 말값이 얼마가 됐든 비싼 거든 싼 거든 마방에서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훈련 잘 시켜서 열심히 타라 하는 마주기 때문에 가고 안 가고를 물어보는 거는 촌놈짓이고 과연 이 마필의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상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일 오전에 한번더 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요거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충분히 메인으로 한번 때려볼 만하죠. 자, 배당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얘 포지션에 따라서, 만약에 아니다, 0 아니다, 꺾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빠이다, 상태 좋단다, 그럼 얘 놓고 때릴 수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얘보다 좀센 놈이 있으면 주력 한방 가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배팅 방법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런 배당판에 이런 말 한마디에 포지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승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부산 4경주가 우리 메인 승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2번마 팬텀에이스를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포지션으로 말씀을 드린다. 약속을 드리면서.
부산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 함부로 할것 같아요. 함부로 할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장학 한방 때려 먹자고요. 사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이 오늘 세 번째가 보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부산 육경주 혼합 4군 1400 핸디캡.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자,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막 캔드릭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휴양 갔다 와서도 기본 능력 보여주면서 박제희 기수가 열심히 타고 2착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경주에 그 15조에서 정도윤이를 또 태워놨어요. 그죠? 팬들이. 얘는 뭐 1300에서도 입상 경력이 있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또 1400도 그렇고요. 직전 경주는 그런데 이 즐거운 여정 빼고는 상대 마필들이 좀 덜덜했죠. 이 라운더 플래시가 3착으로 또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라운더 플래시가 그렇게 센 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라운더 플래시가 승군전에 혼합군에 들어와가지고 적당한 부전 중량을 무기로 해갖고 이제 3차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8번, 4번이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8번 캔드릭에 4번 라운 더 플래시. 8번, 4번. 8번 캔드릭하고 4번 라운 더 플래시하고, 자, 두 개. 100끼리 갑니다. 자, 결론은 요 사이에 고춧가루 뿌린 달라박스 한 놈이 딱 낑겨갖고 있다. 어쩌면 얘둘다 자빠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적어도 얘네 8번, 4번, 4번, 8번,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요두 놈의 사이를 낑굴빵으로 낑기고 들어올 한 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부담 중량도 적당하게 받았고요. 기승 기수도 딱 걸린 기수로 돼 있기 때문에 배당도 좀 나올 것 같고, 이번 경주 메인으로 갈라 그러다가 뒤에 7경주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요거는 A급으로만 정했습니다. 자, 8번 캔드릭이 1위 인기 많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기다리고 있다.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타 이제 부산 7경주의 두 번째 메인으로 마무리 피날레를 한 방, 멋지게 한방 때려야죠. 오사마리라 그러면 게영 일본 말이라서 좀 그런 것 같고. 자, 부산 7경구입니다. 1등급 2000m 장거리고요. 별점 B형 레이팅 140까지. 자, 예치권 20장, 1000만 원 딱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7경주가요, 아주 혼전입니다, 혼전. 뭐 하나 대가리 압도적으로 풀리는 것도 없고, 경주거리가 2000m이기 때문에, 야, 이 4번만 마하타이탄이 일단 보여준 기록지, 최근에 뭐 경주 성적들 이렇게 보면, 얘가 대가리가 풀릴 겁니다. 4번만 마하타이탄. 근데 이제 1군에서, 한센 자만데요. 어느 정도 1군에서 이제, 보여줄 만큼은 보여준 것 같다. 거기에
자, 일본 중위권 마필들이 꽤 있어요. 3번 바베어리언, 그죠? 바베어리언. 뭐 22전 동안 9승 2착 7번. 좋은 말이죠, 바베어리언. 거기에 서거더 준치, 우리 신우철 마주님 거 5번 킹 오브 글로리. 직전 경주에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전염으로 공백은 좀 있지만 한칼 있는 6번마 알파킹이지. 거기에 7번마 터치스타맨도 뭐 부산시장 배, YTN 배, 이게 작년에 그랑프리에도 나왔었죠. 우승은 못했어도 배당 내면서 얘가 준우승인가요? 3착인가요? 아무튼 했었죠. 자, 부담 중량 2kg 줄여 나온 7번 터치스타맨. 공백이 있어도 기본 가닥지가 있는 놈이고. 블루파워도 끈끈한 선입력이 있는 놈이죠. 직전 경주에는 너무 외곽을 도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았던 놈이고. 자, 서승훈으로 교체를 해놓고 스마트 프린스. 이 스마트 프린스 보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김태경이가 꿀럭꿀럭 하면서 추입으로 날라들어오던 그말 아닙니까? 늦조시가 좀 낫더네. 지금 현재 7살인데도 9번마 스마트 프린스. 한 타임 빨리 앞으로 붙어서 직전 경주 마 타이탄에 이어서 얘가 3착이에요. 현장 가문은 아마 4번, 9번이 최저배당 갈 것도 같고요. 4번, 9번이 보여준 대로 팔리니까. 뭐 9번 스마트 프린스는 몰라도 자, 이 4번마 마하 타이탄의 인기 1위는 과하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4번 마하 타이탄이 선행이라도 편하게 가면 모르는데 2번 스피드 퓨리 빠르죠. 3번 바베어리언도 빨리 붙죠. 5번 킹 오브 글로리도 맞먹으면 선행입니다. 거기에 8번 블루파워도 있죠. 7번 터치스타맨도 빨리 붙은 그런 마필이고. 편하게 선행을 못갈것 같아요. 4번만 마하타이타니. 결정적으로 뭐 2000m 여기서는 투혼의 반석에 붙여가지고 인기 6위 팔리고 갖다 붙였죠. 이때는 딴 놈들이 얘를 별로 견제를 안 했어요. 인기 6위 팔리는 놈이기 때문에. 이제는 견제가 들어가죠. 쉽게 선행 갈 찬스가 아니다. 물론 얘를 꺾고 갈 필요도 없는 그런 배당판이기 때문에 뭐이 마타이탄을 가져가도 인기가 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팔려요. 근데 압도적 대가리는 아니게 팔리죠.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자, 이 중에서 배당판이 거꾸로 바뀔 수도 있다. 이 중에 딴 놈이 인기 대가리 올 수도 있고, 팔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조철이 노리는 놈은 이 4번마 타이탄. 마하 타이탄은 아니다. 다른 놈 중에 하나, 잠재력이 제일 세 보이는 놈. 현재 요번 편성이 별로 세질 않기 때문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를 한 놈을 놓고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멋지게 상한깜방 때려내야죠. 부산 7경주 메인 예측권 20장. 1,000만 원 딱 여러분들 돈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7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부산 총 8개 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정액제 요금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만 원이죠. 하루에 2만 원. 조철의 문자는. 그러면 한 달이면은 3, 4, 12.
4주, 금토일 4주면은 12번 아니에요. 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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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그러면 24만 원 되겠죠. 근데 15만 원이니까 9만 원이 할인이에요. 많이 할인되는 겁니다. 문자 한번 신청하시는데 만한 3천 원꼴 돼요.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저도 좀더 좋겠는데. 그냥 저는 그냥 계속 2만 원짜리로 1, 2, 3일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6만 원씩 들어오는데. 하지만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정액 제휴금이 훨씬 싸고 좋으니까 정액 제휴금도 많이 참고들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정액 제휴금은 요 밑에 새마을금고 번호가 있죠. 그 번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위에 거 신한은행 통장이나 밑에 새마을금고 통장이나 다 같이 쓰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헷갈리지 않게 정액 제휴금은 새마을금고 요금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3578, 부산은 2467, 그중에 제주가 5경주, 8경주, 부산이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월 28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